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임 속 애매한 것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게임 속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효종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최효종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온라인 게임 강국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보자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 귀찮아하지 않고 웬만하면 알려주는 거 말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물어보는 말에 대답 안 한다고 영구 블록되거나 운영자가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세구랑도 안 차고 경찰 실당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게임 내에서 PVP 할 때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PVP를 하는데 저레벨 유저랑 피가 얼마 없는 고레벨 유저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쳐야 할지 정말 애매합니다. 자, 저레벨이라고 우습게 봤다가 먼저 딱 쳤는데 한 방에 안 죽고 도망가버리면 참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피가 얼마 없어 보이는 고레벨 유저를 쳤는데 순간 물약을 빨아버리면 내가 골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걸 딱 정해줘야 나한테도 좋고 팀한테도 좋은 겁니다. 결론 나갑니다. 고레벨 딸피부터 치는 겁니다. 물약 먹고 회복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고레벨 딸피가 체력 회복하고 나서 우리 팀 죽이지 않게 고레벨을 먼저 치는 거예요. 저레벨은 다른 사람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단, 고레벨 캐릭터가 아이템이 빵빵해서 미스만 나는 캐릭터라면 저레벨 치는 겁니다. 그래야 팀도 공수도 먹고 이기는 겁니다. 괜히 아이템 빵빵한 캐릭터 잘못 쳤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오현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파티깨를 깨기 위해 해당 퀘스트 파티를 찾아 어렵게 파티를 맺고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제가 그만 보스 몬스터를 실수로 먼저 건드리는 바람에 파티원들이 전멸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 짓이냐며 모두들 화를 내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말없이 파티를 탈퇴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거 애매합니다. 파티 사냥이나 퀘스트를 진행할 때 내 실수를 위해 파티가 전멸했을 때 요거 참 애매합니다. 사과를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가버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뻔뻔해 보이지 않으면서 욕 안 먹고 잘 넘어갈 수 있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면일 때는 여자인 척 흉내내는 겁니다. 실제 여자라면 더 유리합니다. 그냥 여자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에서 여자라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단, 남자인데 여자인 척 용서를 받으려다가 들통이 나면 역효과로 다신 그 게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친한 사람들과 파티 중 전멸할 경우는 그냥 웃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키도 못할 약속 남발해도 됩니다. 단,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랑 파티를 했을 때는 술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금기예요. 바로 술술하고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애매한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월엔전기 게시판을 통해 이미숙, 정은선님 외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월엔전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민입니다. 얼마 전 게임을 하다가 비매너 유저와 시비가 붙었는데 흥분한 상대방이 현피 도발을 하는 겁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끝까지 세게 나오면 봉변당할까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런 거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신비서? 자, 주모! 그건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선 쪽팔린 건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만만하면 인상 팍 쓰고 겁만 주는 겁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경찰서 가고 세고랑 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겁만 주시는 겁니다. 단, 상대방이 험악해 보이고 한 성격 할 것 같으면 바람 맞추는 겁니다. 게임에서 만나서 현피 이야기 꺼내면 역적 내는 겁니다. 왜 바람 맞췄냐면서. 주전지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아보기 쉽게 장미꽃 가슴에 달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확 띄게요. 그쪽도 나도 서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서로 얼굴 알고 있으면 현피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현피 같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위해서도 현피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간꽁치 간꽁치. 자, 오늘 한 거 총정리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빨리 시작합니다. PVP 할 때 저레벨과 고레벨 딸피 중 고레벨 딸피 먼저 치는 거예요. 파티 중간 실수로 파티가 전멸했으면 무조건 여자인 척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헌피 도발했을 때는 일단 세게 나오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딱 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정남의 결론 마음에 드셨습니까? 끝으로 요즘 온라인 게임을 한번 즐기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 애매합니다. 제가 정해드립니다. MMORPG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월엔전기라서 애정남은 월엔전기를 하는 것입니다. MMORPG를 정복하기 위해 월엔전기를 꼭 하는 게 우리들만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엔전기를 사랑하는 애정남이었습니다. If you really want me, baby, then we can be together.